사진이 있었어요? 네네. 이런 걸 다 그냥 누구라고 생각하냐. 첫인상과 가장 달랐다. 하나, 둘, 셋. 오! 어디 아셨어요? 만장일치 받으실지? 어, 냈다. 아니, 저는 네. 아무도 나를 안 짚을까 봐 나라도 나를 선택해야겠다. 아, 진짜? 예. 항상 이렇게 멀리 보면 나도 강한 인상인데 되게. 나도 함부로 범죄할 수 못하잖아요, 사람들이. 근데 알고 보면 정말 코미디언 이유는 알지만 우리 김미아 씨는 달라요, 저하고는. 관록 있는 이 두 배우 대체 뭐가 다르다는 걸까요? 주름이 갖고 힘이 있어요. 이 주름 속에 왜 저처럼 왜 저렇게 깊게 패고 저것이 왜 아름다울까요? 가만 생각해 보면 그게 이 친구 심성이에요. 그러니까 전혀 느낌이 틀린 거죠, 저하고는. 그게 사람 깊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연습 끝나고 뭐 일 없죠? 아, 중년의 브로맨스 두 분 참 훈훈합니다. 이 사람이 가장 잘 썼다. 하나, 둘, 셋. 오. 아, 또 류승걸 씨가 물표를 받은 걸로. 류승걸 씨 후배 아주 어렵네요, 보여주시죠. 자리가. 연극 배경이 목포인데요. 전라도 사투리도 수준급인 류승걸. 나가 이장중이유. 나가 목포 이장중이유. 나 요거지 그냥. 큰다게 추해버려. 밥 먹자이. 약간 남자다움이 딱 있네요. 저희가 간략하게 세 분과 함께 게임기에서 아, 게임을 해보고. 그렇죠. 고3차례입니다. 진짜로? 손병호 왜 다 잡아? 역시 게임인 신 한 방에 보내버립니다. 거창한 거 하셨네. 요거 세 개는 무조건 접혔다. 저는 위로는 접어주세요. 저보다 아. 위분들은. 네. 모자 접어. 공략인데요. 네. 어쩔 수 없네요. 발리에 살았다는 점 접어. 네. 감사합니다. 축하드립니다. 아니, 제일 젊으신 분인데. 잘 마시겠습니다. 네, 네. 고3차라고 몸에 좋은 차인데 엄청 세다고. 일단 한번 맛보는데 표정이 좀 심상치가 않죠. 실제로 진짜 쓴데요. 그래도 남자답게 원샷합니다. 오! 맛있다. 혓바닥이 타보네.